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환자가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대형 병원들까지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의료 관광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 부스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대부분 중앙아시아 사람들로 상담 내용은 일반 진료에서부터 한방 치료까지 다양합니다. Я пришла на выставку КИДФ, чтобы узнать о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е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множеством партнерами разных стран. 이번 세계 의료 관광 박람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38개 병원이 참가했습니다. 12개 병원이 참가한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병원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 병원 가운데에는 연세대와 경희대 등 대형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들 병원 모두 차별화된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고객을 모집합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접하고 또 유치업체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우리 병원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 병원을 찾은 중앙아시아 환자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2년 1, 2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6년 사이에 2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국내 병원들은 중앙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데다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한 현지인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YTN 김종순입니다.